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신작 게임 소개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3월의 신작 게임 리스트. 이달에 주목해야 할 신작 게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도 엑기스만, 되도록 우리말을 지원하는 게임들로만 엄선해봤습니다. 디몽크의 게임5, 일단 보시죠. 섹시하면서도 독특한 아트 디자인으로 사랑받았던 드래곤즈 크라운. 고전작 던전 앤 드래곤 타워 오브 둠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D&D 타워 둠 제작에 참여했던 아티스트가 조지 카미탄이었어요. 현 바닐라웨어 사장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그 바닐라웨어의 신작이에요. 유니콘 오버로드. 신규 IP입니다. 운명에 저항하는 유대와 사랑의 환상전기. 타이틀 유니콘에서도 알 수 있듯 진성 판타지 게임입니다. 5개의 국가로 구성된 페브리스 대륙을 무대로 하고요. 제노리아 제국의 반란으로 망해버린 코르니아 왕국의 왕자가 주인공입니다. 전설의 반지를 되찾아 잃어버린 왕국을 수복한다는 내용인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입니다. 아 뭐 그럴 수 있죠. 시뮬레이션 RPG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드래곤즈 크라운, 그 외 파이어 엠블렘, 택틱스 오우거 등등의 SRPG들이 대거 섞여있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클래식하죠. 하지만 확실히 바닐라웨어의 느낌으로 꽉 차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일러스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게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토를 해방하고 마을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관 요리는 포함되어 있죠. 누구보다 요리에 진심인 바닐라웨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재건한 마을에 수비병도 주둔시켜야 하고 주변을 돌면서 채집, 채광도 해야 합니다. 보물도 찾아야 하고요. 모든 활동은 캐릭터 육성에 필요한 아이템을 얻기 위함이라 볼 수 있죠. 동료들과 유대 관계도 중요합니다. 친밀도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로맨스 요소가 있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등장 인물들이 이렇게 많은 걸 봐서는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투 시스템의 다양화입니다. 다양화라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60여 종의 클래스로 구성된 유닛들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체인지 역시 가능하고요. 그렇게 전쟁에 돌입하면 마치 코에이의 삼국지처럼 부대 규모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과 접촉하면 인카운트 상태로 돌입하는데요. 이게 다 실시간이에요. 전투는 플레이어가 지정한 작전대로 움직입니다. 물론 잠깐 멈춰서 작전을 바꿀 수는 있어요. 뭐 스킬 구사도 그렇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턴제 RPG는 아니란 겁니다. RPG와 RTS가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한 것들은 직접 즐겨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 봤을 때는 기대 이상으로 다채로운 즐길거리들이 포함된 SRPG입니다. 좋게 말하면 다양한 거고 반대로는 조잡해 보이기도 해요. 메인 디렉터는 노마 타카오미, 디렉터직을 수행한 경험이 없어요. 물론 바닐라웨어라는 곳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게임을 만드는 곳 중 하나이긴 합니다. 여기도 색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간만에 나오는 새로운 SRPG잖아요. 해봐야죠 이거. 아 저는 합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1999년 올해의 어드벤처 게임 선정. 후속작은 개발사 파산으로 무산. 2014년 리마스터, 2017년 리메이크. 누구보다 아웃캐스트의 미련 가득한 벨기에 개발사 어필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그 미련과 열정은 THQ 노르딕에게 인수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어필이 약 20년 만에 자신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아웃캐스트 후속작을 내놓습니다. 아웃캐스트 뉴 비기닝 2입니다. 2. 전직 네이비실 요원 커터 슬레이드가 다시 아델파 행성으로 돌아왔습니다. 3D 오픈월드 게임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아웃캐스트였습니다. 이번에도 그 타이틀 놓칠 수 없겠죠. 오픈월드입니다. 마치 아바타의 판도라가 생각나는 게임 월드를 갖고 있는데요. 알록달록하죠. 물론 오리지널 출시 시기를 생각하면은 아바타가 이쪽에서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죠. 여하튼 이번에는 외계 종족 탈란을 기계 군단 휴머노이드로부터 보호하고 행성의 평화를 되찾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는 약간 좀 느닷없어요. 게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속도입니다. 이 제트팩을 활용하거든요. 빠른 이동, 타이트한 전투로 박진감을 더했습니다. 단순 슈팅 게임 아니고요. RPG입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캐릭터 육성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십 개의 모듈 조합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무기 제작, 오픈월드 세계의 숨겨진 보물, 사원 탐험 등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게임 플레이 타임은 최대 35시간 정도입니다. 사이드 미션을 포함하면 더 많은 시간을 즐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 게임은 제가 게임 5 메인 리스트에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너무 올드해 보이는 감이 있고 이상하게 저스트 커즈가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분명 최신작인데 구작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90년대 호평받았던 시리즈이기도 했고 국내에도 이제 팬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과감하게 넣었습니다. 론인이 국내 출시 불발되면서 덕분에 메인을 꿰찼습니다. 서바이벌 호러 장르를 정립했다고 평가받는 게임 바이오 하자드. 그런데 지난 리뷰 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그보다 먼저인 게임이 있어요. 1992년 출시된 얼론 인더 다크, 어둠 속의 나홀로입니다.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에 정말 많은 영감을 줬던 게임이요. 이 어둠 속의 나홀로가 리부트 됐습니다.
2024년산 어둠 속의 나홀로. 1920년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데르세토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은 에드워드 캄비, 에밀리 하트우드, 오리지널과 같습니다. 담력 테스트하려고 정신병원에 간 건 아니고요. 실종된 에밀리의 삼촌을 찾기 위해 간 겁니다.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유명 배우들을 캐스팅했습니다. 저 배우들 미드에서 많이 보셨죠? 아무튼 플레이어는 이 중 한 명을 선택해 플레이합니다. 참고로 주인공에 따라 컷신과 레벨이 다르다고 합니다. 즉, 같은 게임 두 가지 느낌을 제공하는 거죠. 원작에 등장했던 주인공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반가운 점인데 더 반가운 게 있어요. 90년대 출시됐던 오리지널 3부작을 통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의 게임에서 여러 장소와 테마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에 따라 차별을 둔 컷신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꽉 차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바이오하자드가 어둠 속의 나홀로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어둠 속의 나홀로가 바이오하자드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상부상조하고 있는 거죠. 원작의 고정 카메라는 3인칭 숄더뷰로 바뀌었습니다. 전투 역시 바이오하자드와 매우 흡사하죠. 그리고 오리지널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퍼즐도 풀고 괴물도 잡고 비밀도 밝히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바이오하자드 시리즈가 너무 잘 뽑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비주얼적으로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개발사는 기존과 다릅니다. 피스 인터랙티브, 타이탄 퀘스트 2 DLC, 매지카 2 등을 개발한 곳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게임 개발은 저쪽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게임 판권을 포함해서 여기도 THQ 노르딕이 인수했어요. 인수 후 최초로 나오는 어둠 속의 나홀로인 겁니다.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 희망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메인 디렉터가 미카엘 헤드버그예요. 암네시아 다크 디센트, 소마의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게이머들에게 호평받았던 호러 게임들이었고 이변이 없는 한 적어도 내러티브 부분에서는 이번에도 호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호러 게임 안 좋아하잖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 게임은 구매 의사 있습니다. 게이머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이 게임은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신작 같은 구작입니다.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PC 버전이 출시됩니다. 때문에 보너스로 소개해도 될 법한데 저는 충분히 이게 굵직한 게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메인 리스트에 넣었어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지만 먼 미래의 지구,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합니다. 드넓은 오픈월드 세계, 남성 게이머들이 환장할 만한 각종 기계 동물, 공룡들을 등장시키고요. 하물며 주인공은 에일로이라는 여성입니다. 미래 기계 공룡 여성 주인공. 낭만은 모두 충족됐습니다. 물론 1편에 비해서 에일로이 얼굴이 제법 두꺼워지긴 했어요. 포비든 웨스트는 전작 대비 게임의 볼륨감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작은 에일로이 홀로서기에 가까운 게임이었다면 이번 2편은 여러 세력,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훨씬 다채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재밌습니다. 그런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 5가 아니라 PC라는 더 나은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안 반가울 수가 없죠. 울트라 와이드 해상도 완벽 대응하고요. 프레임 속도 제한 해제됐습니다. 듀얼센스도 호환됩니다. 그리고 직전 출시됐던 확장팩 버닝 쇼어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간 플레이스테이션 5가 없어서 1편만 즐긴 상태로 군침흘리셨다면 출시와 동시에 바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최적화 부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검증된 게임이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야죠. 저는 되게 재밌게 했어요. 물론 아직도 엔딩을 보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 즐기면서 아쉬웠던 건 플레이스테이션 5 성능으로 인한 프레임 드랍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해상도 모드만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PC 버전을 다시 사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플스5로도 게임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 옛날에는 막 30프레임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랬는데, 그죠? 제가 보기에 3월, 아니 올해 최대 기대작 중 하나입니다. 드래곤즈 도그마 2. 요즘 잘나가는 캡콤의 신작이자 2012년 발매된 드래곤즈 도그마의 속편입니다. 이 게임 시리즈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RPG의 탈을 쓴 JRPG.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호평받았던 이유 중 하나와 비슷합니다. 얼핏 보면 MMORPG와 같은 인상을 주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싱글 게임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엘더스크롤 시리즈와 비교되기도 했었죠. 모험은 영웅담이 되어 각인된다. 정통 판타지물입니다. 인간의 왕국과 수인의 나라, 두 국가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에 맞서는 어느 각성자 이야기입니다. 용을 죽여야만 하는 숙명을 짊어졌죠. 전작과 비슷합니다. 각성자라 불리는 플레이어의 분신은 아처, 시프, 소설어, 마검사 등등 총 10개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업을 처음부터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플레이하면서 해금되는 방식이고요. 플레이어의 충직한 종, 메인 폰은 이번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작에 있었던 폰 시스템이 계승된 겁니다. 폰이라는 것은 AI를 바탕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종자를 뜻합니다. 명칭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NPC예요. 플레이어가 이 폰들을 전환해 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명령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만나는 다른 게이머들의 폰, 이제 그렇게 조합해서 최대 4인 파티를 구성할 수 있어요. 이 폰 시스템이 드래곤즈 도그마를 마치 MMORPG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얼핏 봐서는 진짜 온라인 게임처럼 보이잖아요. 뭐 전투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헌터 느낌도 있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게임 세계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이 폰들도 더 입체적으로 변모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의 덕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폰들은 플레이어의 모험을 기억하고 혹은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한 모험을 토대로 스스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쉴 새 없이 떠든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실제 사람과 같이 플레이하는 것 같은 외롭지 않은 느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픈월드 게임에서 플레이어를 외롭지 않게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게임은 오픈월드로 설계됐고요. 전작 대비 맵 규모는 4배 이상 커졌습니다. 더 커진 게임 세계, 더 멋진 비주얼, 더 입체적인 폰. 아우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작 안 해봤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전작과 상관없는 평행 세계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예요. 좋죠? 용, 왕도, 판타지, RPG 이런 키워드 좋아하시는 게이머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디렉터는 이치노 히데아키, 똑같습니다. 데빌메이크라이 작업 마치고 바로 착수한 게 드래곤즈 도그마2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 타이틀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GTA5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락스타가 완성한 살아있는 게임 세계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죠. 레데리2까지 했으면 아마 눈물 흘렸을 텐데. 그리고 그런 생동감을 드래곤즈 도그마2에 넣고 싶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전작에서 아쉽게 느껴졌던 내러티브 또 휑한 느낌을 많이 지우려고 노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즘 이쁜 캡콤이잖아요. RE 엔진을 활용했기 때문에 최적화도 분명 뭐 잘 잡아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야죠. 9만원? 아깝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캡콤만 믿어요. 캡콤만 진실이야. 스퀘어 에닉스는 좀 배워야 됩니다. 캡콤에게. 이대로 끝내면 아쉬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메인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한 보너스 타이틀 바로 끼워드리겠습니다. 더 사우마타지, 이렇게 읽는 게 맞겠죠? 사우마타지? 1905년 못된 러시아 제국 발 아래 놓인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무대로 하는 다크 판타지 턴제 RPG입니다. 괴물 나와요. 정확히 악마죠. 플레이어는 마술사 빅터 술스키로 플레이합니다. 여기서 마술사가 옳은 번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바르샤바를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는 게임이에요. 사람들의 저주를 풀고 비밀을 파헤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전투 파트를 보면 다른 동료들을 데리고 있지 않아요. 아주 끔찍하게 생긴 괴물을 소환해서 전투를 진행합니다. 턴제고요. 퀴퀴한 페르소나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의 게임인데 이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말 지원하지 않습니다. 개발사는 풀즈 티오리? 사명도 참 발음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위쳐 1편의 리메이크 작업을 맡은 곳이에요. 기억해 두십시오. 메인 리스트에 들어가야 했지만 보너스로 뺐습니다. 라이즈 오브 더 로닌, 닌자 가이덴 인왕, 우롱, 아니 와룡을 내놨던 팀 닌자의 신작입니다. 네노라는 인왕3는 만들지 않고 엉뚱한 걸 자꾸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최초 공개 당시에는 국내에서도 기대하시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1850년대 요코하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외톨이 낭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인왕의 와룡, 여기에 또 프롬소프트웨어의 세키로까지 더한 느낌인데요. 때문에 이쪽 장르에 관심이 있다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과거형이죠. 그러면 왜 그런 게임을 보너스로 뺐을까? 팀 닌자의 게임 디렉터 야스다 후미히코의 발언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는데 가장 흔하게 알려진 것은 정한론을 펼쳤던 요시다 쇼인을 미워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면서. 참고로 정한론은 일본이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사상, 신념을 말합니다.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소니 측은 해당 이유 때문에 국내에 발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며 조심스레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그게 맞다고 봐야죠. 뭐 메인 디렉터가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게임 내용은 오죽하겠어요? 국내 발매 취소 패스하겠습니다. 뭐 정 플레이하고 싶으시면 다른 곳에서 구매해서 플레이하세요. 그럼 되죠. 어째 갈수록 이뻐지는 것 같습니다. 마리오의 단짝 맞죠? 피치공주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피치공주 쇼타임. 슈퍼마리오 외전작이에요. 2005년 출시된 슈퍼프린세스 피치 이후 두 번째로 단독샷을 봤습니다. 부럽네요. 평화로운 버섯왕국, 아주 한가롭게 연극 관람을 위해 스파클 극장으로 놀러간 피치공주와 토드. 그런데 역시 평화는 깨라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앞에 그레이프 마녀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극장 액션 한판이 벌어지죠. 배경이 극장이에요. 덕분에 피치공주의 여러 의상들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타이틀이 됐습니다. 복장에 따른 고유 능력들을 활용해 펼치는 액션들은 덤이죠. 마리오 시리즈 좋아하신다면 해보세요. 자신만의 성을 완성하고 왕국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우십시오. 크라운 워즈 더 블랙 프린스. 턴 기반 전략 전술 게임입니다. 14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역사 조금 다크 판타지를 마구 섞어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어 영토를 수호하는 시뮬레이션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건물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6개의 클래스, 최대 6명의 인원으로 전투를 진행하죠. 사람을 찢는 불곰도 포함되어 있어요. 개도 있고요.
게임 흐름이나 모양을 보면 그렇게나 새롭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꽤나 클래식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게임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뭐 워테일즈의 순환마처럼 느껴진다랄까? 그런데 개발사가 아트팩트 스튜디오입니다. 프랑스 개발사인데 여기도 약간 턴제의 진심인 곳이에요. 이전에 발매한 타이틀 상당수가 턴제입니다. 예를 들어 더 던전 오브 나홀벅, 스페이스 헐크 택틱스 등이 있습니다. 전부 평균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실력, 뭐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르의 게임을 찾는다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만든 아늑한 커뮤니티 시뮬레이션 MMO 팔리아에 오신 것을. 정겹지 않았나요? 그래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게임들이 혼재되어 있는 타이틀입니다. 팔리아 커뮤니티 시뮬레이션 MMO. 장르명은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확실히 더불어 사는 게임 세상을 꿈꾸는 타이틀입니다. 최근 제가 서버를 열었었던 인슈라오디드, 거기에 동물의 숲을 더한 느낌의 게임이에요. 이런 샌드박스 형태의 게임들이 다 비슷하긴 한데 인슈라오디드와 비교한다면 완성도 면에서 이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일단 팔리아는 얼리 액세스가 아니에요. 활기 넘치는 게임 세계, 낚시, 농장의 요리, 수백 가지의 제작 가능한 아이템으로 꾸미는 나만의 집, 그리고 거리를 활보하는 NPC들과의 교류, 여기에 다른 게이머의 협동 플레이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새는 소리 좀 하겠습니다. 해당 게임은 작년 오픈 베타를 진행했었고 스위치 버전으로도 발매됐었어요.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어요. 업데이트가 간절하다,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게임은 무료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보너스에 넣은 겁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뭐 더 잘 될 수도 있죠. 개발사는 싱귤러리티 6. 개발진 커리어가 화려하거든요. 블리자드, 에픽게임즈, 라이엇게임즈 등등에 몸담았던 인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뭐 말하지 않는 걸 보면 그렇게나 핵심 인력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여하튼 사명처럼 게임계의 특이점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뭐 잘하겠다고 나왔는데 잘 돼야지. 제가 준비한 이달의 신작 게임 소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10개 깔끔하죠. 물론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었던 아웃라스트 트라이얼, 그리고 WWE 2K24, MLB 더쇼 24와 같은 우리말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은 과감히 내쳤습니다. 그 밖에도 하이워터와 같은 재밌어 보이는 인디 게임들도 내쳤고요. 혼자 이걸 다 풀어내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쉽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아무튼 재밌는 게임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도 비디오 게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게이밍 라이프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